아픈 무릎 때문에 오랫동안 서 있기 힘든 어머니는 요리를 할 때면 칼보다도 의자가 더 필수라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일을 합니다. 때마침 남편도 귀가했는데요. 와, 나 밥 먹으러 왔어. 예, 어서 오세요. 고생했어요 오늘. 힘겹지만 맛깔나게 차린 한 끼를 마주하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을 때마다 유난히 더 걱정이 커진다는데요. 바로 남편 때문입니다. 밥 생각하니까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밥이나 제대로 먹을란지. 내가 2년 전에도 46일간 병원에 있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저씨가. 그러니까 가슴이 쓰지 말고 달려 있고, 지나간 건 있고, 그래도 앞으로는 달려 할 생각. 긍정적이십니다. 남편의 위로와 격려에도 왠지 더 울컥해지는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 뭐 활동률이 조금 안 낫겠어요? 집에서 일단 좀 마음대로 다니면. 뭐 대회를 못 나가도 좋으니까 집에서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 좀 낫잖아요. 서로서로 걱정을 해주시네. 그날 오후. 애수가 뭐해? 아유, 나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 아이고, 오늘은 좀 어때? 아이고, 몸이 안 좋아 죽겠어, 아파서. 너무 심하면 병원에 가자. 알았어. 내가 신세만 믿고 미안해. 아니야, 내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잠깐 시간 내갖고 그냥 병원에 듣고 가려고 온 거야. 고마워, 맨날 신세만. 아니야, 아니야. 아, 자꾸 북받치시나 봐요. 몸이 아프시니까 친한 친구가 마음이 있어요. 또 약해지신 것 같아요. 매일 저기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차 태이 갖고 와서 적적하다고 병원도 태이다 주고 저 태이 갖고 가고 오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친구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아유, 감동이에요. 친구의 고운 마음이 고마워 눈물이 절로 쏟아집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서 우리 다 먹자. 조심해서 한잔 먹고서. 매일 찾아오는 통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 영숙 씨. 언젠가는 꼭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저기 아프신 어머니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죠. 친구로서 옛날에는 참 잘 걸어다니고 남보다도 더 앞장서서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 빨랑빨랑 걷지도 못하고 그러려 가면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그것도 보다가 답답하면 와서 손을 붙잡고 가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친구의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편 혹시라도 짐이 되지는 않을까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한다네요. 옷도 올라오고 됐나 한번 보러 가자. 고마워요. 오랜만에 나선 산책길. 지팡이를 짚고 친구의 부축까지 받지만 모처럼의 외출에 신이 나는데요. 천천히 가. 못 가겠지만 좀 안고. 하지만 기분 좋음도 잠시, 다시 찾아온 통증이 걸음을 붙잡습니다. 멀리 못 가세요. 아유, 나 너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힘들어서. 그러면 좀 앉아. 어디라도 좀 앉으셔야 돼요, 또. 그러면 앉아있다가 집으로 들어가자. 아픈 무릎 때문에 걸음을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무릎이 시큰거리가 아파갖고 10분도 못 걷고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가지고 앉았다 가야 돼요. 들었거나 말거나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잠깐의 산책도 허락하지 않는 아픈 무릎이 너무나도 야속할 따름. 어머니는 결국 집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집으로. 옛날처럼 같이 냇가에도 가고 둘에도 나가고 같이 시장도 보러 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걸어 다니고 싶어요. 막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그러고 싶어요. 나 나가는 게 소원이에요.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박외숙 어머니.